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11월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모두 2021년을 마무리 멋지게 할 수 있는 11월 한 달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에는 아직까지 소개된 적은 없지만 유럽, 일본 현지에서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111년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의 알파 로메오의 소식인데요. 요즘 속속 세계의 자동차 시장이 주목하고 출시를 앞다퉈하는 한국 시장이기에 알파 로메오 역시 조만간 한국 시장을 두드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알파 로메오는 이제까지 스포츠 세단 줄리아와 중형 SUV 스텔비오 단 두 가지의 라인업으로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로 라인업이 단촐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탈리아 제조사인 만큼 과거 페라리, 마세라티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제조사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이렇다 할 신차들을 출시하지 못하면서 그 명성은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알파 로메오가 최근 2026년까지 앞으로 매년 한 해씩 신차를 출시하여 6종의 라인업을 키워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오겠다라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 소형 SUV 토날레를 시작으로 신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도티브 눈에 유독 들어온 신차는 알파 로메오에서 차세대 럭셔리 일렉트릭 SUV 파사고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파 로메오 역시 2026년까지 4종의 신차를 출시하지만 세계적인 친환경차 역시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현 스텔비오를 기본으로 한 파사고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스텔비오는 중형급 SUV로 알파 로메오의 엔트리 SUV를 담당하고 럭셔리 플래그십 SUV가 필요했던 만큼 대형 플래그십 SUV인 파사고를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파사고는 전기차 SUV로 알파 로메오사가 2026년까지 신차를 내놓고 그 이후의 신차는 온리 전기차로만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기에 아마도 이 파사고 모델이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상도에서 느꼈지만 4860mm로 준 대형급 SUV의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국내 팰리세이드보다는 작고 BMW X6와 비슷한 전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는 2840mm로 실내 거주 공간 역시 전기차의 이점이 합쳐진다면 상당히 넉넉한 거주 공간을 제공할 듯하네요. 전면은 요새 추세대로 상당히 얇은 LED 헤드라이트와 시그니처인 아이코닉한 삼각형 그릴이 미래적인 느낌으로 재해석되어 자리 잡고 있어 알파 로메오만의 상징성도 이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어둠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파사고라는 네이밍 자체가 악마의 한 부류인데요. 물론 성격이 온화한 악마로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는 예언의 귀공자라는 호칭을 가진 신화 속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알파 로메오 역시 이 신화 속 파사고의 능력을 통해 숨겨진 보물 같은 힘을 발견하기 위한 모델로의 의미로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뭐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도튜브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여하튼 이 파사고의 럭셔리 SUV는 또 다른 매력인 이 측면의 모습에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낮은 차체의 바디라인과 프런트 리어 오버행이 상당히 짧게 디자인하여 거대한 휠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루프 라인부터 리어 트렁크까지 쿠페 느낌으로 떨어뜨리면서 스포티함 역시 빼놓지 않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가니쉬는 국내 신형 투싼의 느낌과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 파사고에서는 전면 A필러부터 리어까지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기도 하네요. 위에서 바라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고 보니 위 루프 쪽 통창 느낌의 윈도우도 개방되어 있는데요. 실내 탑승자들의 개방감 하나는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리어의 디자인 역시 순멋인데요. 마치 경주를 해야 할 때는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리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우주선이 연상될 정도로 미래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차량이라 그런지 선들이 정말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네요. 경쟁 모델로는 BMW iX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충전으로 630km 이상의 주행을 할 수 있는 BMW iX를 대적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나올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알파 로메오 파사고의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26년까지 매년 신차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고스펙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111년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알파 로메오의 파사고의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파 로메오의 다양한 모델들도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희망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